자, 세 번째 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내가 한번 가볼게요. 견민이 얘기하니까 제가 좀 조언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괴물이 된다고 했는데, 공부를 한다고 해서 괴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공부를 하면 그냥 공부를 배우는 그냥 수험생, 학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괴물이 되었다는 거는, 아까 이런 말 했잖아요. 공부를 하다가 괴물이 되었다. 이거는 내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공부하면 질투는 할수 있습니다. 성적 잘 나온 사람 좀 질투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배알이 꼬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딱 거기까지만 끝내야 돼요. 그냥 공부하면 공부하는 거지 괴물까지는 안 됩니다. 저도 공부를 해봤으니까. 왜 공부하면서 괴물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제대로 집중했으면 괴물이 안될 겁니다. 공부를 제대로 집중하고 공부했으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어디서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잘못된 공부 방식. 근데 웃기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잘못된 편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학원 가면 다 공부하는 줄 압니다. 제가 어디서 통계를 봤는데 하위권 한 30% 40%는 학원을 가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 통계 같은 거 봤는데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이제 어느 학원 가가지고 성적 순으로 해서 학원 수업을 들었을 때그 성적의 추이 같은 거 봤는데 하위권 애들은 차이가 없어. 근데 그 친구들 웃긴 게또 뭐냐 하면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기는 학원에 공부를 잘하고 있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데 학원에 가 공부 잘하고 있대. 말이 됩니까? 아니, 공부를 잘하고 있으면 그게 성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잖아. 실력으로 증명이 돼야죠. 왜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뭐야? 뭐 학문적인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점수로 나와야 되잖아. 우리나라에서 하는 공부라는 건 수능도 마찬가지겠지만 점수로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머릿속에 지식이 꽉차 있어도 그걸 문제를 풀어가지고 맞추지 못해가 점수가 안 나오면 그거는 허탕이죠.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사람이지 괴물이 될수 없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내가 괴물이 되었다는 거는 괴물처럼 공부를 열심히 한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서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뭔가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든지. 뭔가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본다든지 네, 그런 것들 많이 하면 괴물이 되죠. 근데 그런 것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공부에 집중을 못한다.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공부를 하면 안 돼. 네,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공부가 괴물이 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잘 들으세요, 경민이. 공부는 내가 원하는 꿈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자, 수능 쳐가지고 우리가 왜 대학 갑니까? 그냥 남들이 가니까 대학 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죠. 그 남들이 가니까 대학 간 사람들 중에 결과가 좋은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냥 주변에 가라고 하니까 엄마 가라고 하니까 아빠 가라고 하니까 뭐 하는 데인지 모르고 간 사람들 중에 그 대학 전공을 어떻게 배워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있나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전한 명도 없습니다. 흔히 점수 맞춰가지고 간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알잖아요. 주변에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좋은 사람도 없는 사람도 많이 봤잖아요. 그럼 그거 굉장히 위험 발상이라는 거죠. 실패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성적이 좋은 사람들 보면 목적이 확실합니다. 목표가 확실해요. 내가 어떤 직업을 통해서 뭐가 되겠다는 게 굉장히 확고합니다. 목표가 확고해야 그게 공부에 어떤 집중도에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왜냐, 우리가 공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공부가 또 인생의 다는 아니거든요. 왜냐, 공부를 통해서 원하는 꿈을 달성할 수 있는 게 있고, 공부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꿈을 달성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보통 공부를 통해서 원하는 꿈을 달성하는 거는 보통 의사나 사짜 들어가는 전문직 같은 경우. 근데 제가 하는 유튜브나 어떤 그런 뭐 장사나 이런 것들은 이 우리가 펜 잡는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그것도 나름의 공부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공부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그걸 하려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 대학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치는 거예요. 내가 괴물이 되었다는 건 내가 원하는 꿈을 달성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경민님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게, 내가 그 정말 진짜 그토록 원하는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수능을 보는 건지, 공부를 열심히 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누가 시키니까 그냥 마지 못해서 그냥 고삐풀이 망아지처럼 나한테 간 건지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좀 공부해서 나름 이 목적이라는 거, 꿈이라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나아가는 모습, 누가 봐도 멋져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 수능 공부하는 고3 수험생들 보면, 목표가 뭔지 몰라. 뭔지 모르는데, 주변에 기대도 있고 자꾸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가서 대입병 걸려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나 여기 왜 왔는지, 아니면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뭐 자퇴한다든지 그런 사람도 있잖아. 왜 그러겠어요? 애초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정말 원했던 거를 정해놓고 가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절대로 나보다 공부 잘하거나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아니,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증오하면 안 돼요. 왜 증오합니까? 왜 증오라는 감정을 써요? 왜 님한테 뭐 혹시 뭐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라 줬습니까? 모욕이라 줬나요? 그냥 단지 나보다 공부를 잘해 성적이 잘 나오는 것뿐인데 그게 어떻게 증오할 만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공부 아닙니다. 공부 아니에요, 경민님. 공부 아니야. 공부 잘못한 거예요. 다시 한번 꿈을 정립해야 됩니다. 아니, 그 사람 나보다 더 노력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성적이 잘 나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뭐냐? 나보다 더 시간 할애하고 허짓거리 안 하고 더 집중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잘 나오는 겁니다. 님처럼 자꾸 이상한 거 보고 꿈도 이렇게 딱 정해놓지 않고. 자꾸 막 괴물이 뭐냐 하면서 그는 사로잡혀 있으니까 반대로 저 친구들은 그는 사로잡혀 있지 않거든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하고 그리고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관심도 끄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EBS에서 예전에 공부의 왕도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거기 보면 고등학교 때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한테 올맞는 이제 공부 방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수능에서 좋은 결과로 해서 이제 뭐 서울대나 쪽 유명한 학교 다니는 그 학생들이 어떤 그런 이제 공부 과정이나 비법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방식은 다른데 공통점이 뭐냐면 공부에 딴짓거리 안 하는 겁니다. 공부와 관련된 그 외에 딴짓거리는 안 해요. 그래서 보면 공부하는 어떤 그 방에 가보면 대부분 다 집에서 공부해요. 그 공부에 나왔던 사람들 전부 다 집에서 공부합니다. 집에서. 왜 집에서 공부하니까 하냐고 하니까 오히려 자기는 이렇게 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괜히 자극받고 친구 있으면 괜히 놀러 가고 싶고 유혹이 있으니까 집이 낫다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집에서 보면 방에 가보면 컴퓨터도 없고 딱 공부할 수 있는 그것만 놨대요. 뭐 집에 뭐 쓰잘데기 없는 거 없고 시선을 사로잡는 거 없고 그냥 집에 가면 침대하고 여러분 독서실 세상 아시죠? 칸막이 쳐져 있는 거 그걸 일부러 구입을 해. 왜냐하면 독서실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 외에 다른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비단 그 학생들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예전에 그 공부의 재앙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 가난하다고 꿈조차 포기할 수 없다고 가난하다고 꿈조차 포기할 수 없다는 책을 지은 저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김연근 그 김연근 씨도 그렇게 했어요. 공부 위에는 다른 걸 방해되는 거 아무것도 갖다 놓지만 그 강성태 씨도 그런 얘기했고 그렇게 자신의 어떤 유혹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방해물들 자극을 줄수 있는 것들을 다 치우고 그리고 노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다 빼가지고 집중하고 견디고 참았기 때문에 그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왜 중요합니까? 그 사람 또 나한테 뭐 성적 떨어지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더 열심히 했고 남들 오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그렇게 잃었는데 그 소중한 가치를 왜 짓밟으려고 하는 거야? 잘못된 거죠. 그 본인 마음이 잘못된 거죠. 누구나 다이 세계에서 다 열심히 했을 텐데 질투는 할수 있습니다. 시샘은 할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내야죠. 공부를 하면서 괴물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사람이야 사람. 사람이면 사람의 감정을 다해야 되지 괴물의 감정을 가지면 안 돼요. 괴물의 감정을 가졌다는 건내 공부에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말려 있고 인간의 보통의 상식의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괴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비정상인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거.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판단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막 괴물처럼 공부하고 있으면 다시 공방식을 바꾸거나 날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걸 안 바꾸는데 다시 한다. 그럼 난 똑같 계속 괴물의 과정을 걷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 내 꿈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장치. 디바이스. 아무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괴물이 되지 마세요. 아무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